자, 이번에는 한번 부캐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조건 맨 처음은 다이아몬드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댓글 의견을 청취한 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얼마 만에 뜨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모터사이클 클럽이 없구나.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근거 내용물 조사. 오케이, here we go. First, we need someone with the right login credentials for their security system. I tracked the rough location of a member of Duggan's security team using his phone signal. Head over there and find him. 아, 확실히 라멘사가 바인누드보다 보네요. Aiguya, 가장 먼 곳이구나. I'm in the system. Time to have some fun. 과연 처음은 무엇일지, 다이아몬드일지 아닐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연 빠르게. 골드! 네, 첫 번째는 골드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목표물 변경 글리치가 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취소를 하고요. 카지노를 떠납시다. 그냥 빨리 떠나자. 마틴을 받으면 로딩이 조금 길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 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라 가장 먼 위치라 이렇게 마틴을 활용해서 빠져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험치가 오른 걸로 봐서는 우선은 이거는 지금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목표물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건지 이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락스타 서버 상태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자, 과연 목표물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다이아몬드가 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뚜렷. 과연 다이아몬드. 이틀 만에 다이아몬드가 떴습니다. 첫 트는 금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가 떴네요. 이걸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업데이트 후 처음 금고 내용물을 조사를 할 때 다이아몬드 뜰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